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재미고요.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보시면 촉각 학습자를 위해서 제가 그 안에 글께 글께 받으셨나요? 네. 글께 뒤에 까만 거 거의 스크래치 페이퍼가 있죠? 그게 이제 이거를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영어에서는 뭐 워드 서치라고 하는 단어들을 막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. 해보는데 애들이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 이게 뭔 상관이야? 그런데 애들은 이거를 자기들이 퀴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. 낱말 찾기 퀴즈를 만든다고 생각해가지고 애들이 이거 하면서 아우 힘들어. 아우 힘들어. 그러면서 근데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? 감동적. 하반 애들에게 열린 문이 따로 있더라. 다 못하는 게 아니더라.